자, 원이 커지면 헤드 스피드 업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클럽 헤드 스피드 늘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늘면 거리가 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데, 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좀뭘 준비를 했어요. 우리의 스윙을 했을 때 몸의 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몸이 움직일 때그 원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드레스 했을 때첫 번째로는요, 가장 작은 원이에요. 바로 이 골반이에요. 하체죠, 하체. 골반 원은 이 정도예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죠? 그러면 약간 골반원은,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이죠? 그렇죠? 골반원은 한이 정도 움직이는 원을 갖고 있고요. 원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커지는 원은 뭐냐? 어깨예요. 자, 어깨의 원입니다. 네, 골반보다는 조금 골반보다 조금 커요. 네, 조금 크죠? 그러면 이 원보다 조금 더 커진 원은 뭘까요? 손이에요. 손의 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을 갖고 있는 건 뭘까요? 헤드요. 헤드야. 정답. 자, 클럽 헤드예요. 와. 확실히 원이 커졌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골반을 요만큼 움직이게 되면 어깨는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요, 손은요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헤드는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아, 이만큼, 네네.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이군요. 그러면 다운스윙도 마찬가지겠죠. 다운스윙 때 얘가 골반이, 작은 원을 갖고 있는 골반이 요만큼 움직이면 어깨의 원은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팔의 원은, 손의 원은 이만큼 와야 되고, 헤드의 원은요 벌써 저기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골반의 움직임에 비해서 헤드의 움직임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홍진주 프로가 얘기했던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 오늘은 스윙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연습 방법, 좋은 임팩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스윙할 때 어떤 생각들 하죠? 자, 골반 막 빨리 움직여야 되고, 리드해야 되고, 어깨 이만큼 움직이라고 회전시켜야 그 이현 된다라고 하고. 프로가 스윙이 또막 멋있고 파워풀하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려면 오늘의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또 팔은 또뭐 생각해야 돼요? 많이 끌고 와야 된다. 뭐 맞아요. 그런 생각들 하니까 헤드의 원은 오히려 작아지겠죠. 많이 신경을 못 그렇죠. 썼네요. 우리가 신경들을 막그 스윙에 대해서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장 큰 원을 갖고 있는 이 클럽 헤드의 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무도 안 그렇네요. 너무 썼다라는 거죠. 몸 안쪽에 있는 그런 쪽만 생각했나 자, 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첫 번째 보여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좋고 클럽 헤드의 원이 커지려면 가장 큰 포인트가 뭘까요? 잘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원이 그리고 찌그러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힌트는 많이 움직이는 거를 적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어예요. 몸들이 그렇군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제어를 잘 해줘야지만 클럽 헤드의 원이 움직임이 훨씬 더 커지고 스피드가 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어를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얼만큼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 그리고 또 빠른 원이 어느 부분일까요? 임팩트에서부터 팔로스루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작은 원부터 볼게요. 이 골반 원이죠. 골반 원은 한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백스윙을 들고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예전에는요, 사실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을 정말 잘 보질 못해요. 오히려
뭐 하체를 리드를 해야 되고 하체의 회전이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분들보다는요 오히려 굉장히 빨리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골반이 이렇게 위로 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골반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요, 사실 클럽 헤드의 원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골반은 상체와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고 있어요. 영향을 줘요.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체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골반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상체도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클럽 헤드의 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움직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반에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체중 이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이다운이에요. 레이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 때 몸이 움직여지면서 이제 클럽이 끌려오는데, 그 클럽이 끌려올 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클럽이 살짝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레이다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작만을 골반에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첫 번째가 뭐죠? 체중 이동. 그러면 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회전을 많이 시키기보다는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턴을 하셔도 되는데, 턴을 해도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턴을 해주시면 체중 이동이 되고 클럽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뒤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 여기까지예요. 골반의 움직임은 여기까지예요. 아, 이게 다인가요? 이게 다예요. 물론 연속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연속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골반이 회전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은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늘리고 클럽 헤드의 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골반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처럼 체중 이동과 클럽 헤드의 레이다운만 신경을 써서 골반을 움직이게 되면 시동을 딱 걸어주는 순간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골반의 움직임은 가장 작아요.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간결하네요. 작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만 움직이시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제 어깨와 손이죠. 네. 이제 어깨와 손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깨와 손은 조금 많이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어깨와 손은 많이 움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자, 얼만큼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장세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세요. 왜? 공 쳐야 되잖아요. 네.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가고 보니까 어깨 가고 손 가고 해야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네. 상체가 가다 보면 클럽 헤드의 원이 어디로 나오냐면 앞으로. 왼쪽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큰 원을 그리면서 스피드가 늘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의 원이 어떻게 되죠? 작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럼 스피드가 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손의 동작만 봐도요. 우리가 끌고 와야 돼요. 저 끌고 와서 빵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서 끌고 오면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치키닝의 동작도 나오겠죠. 그러면 클럽 헤드의 원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몸쪽으로 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는 끌고 와서 밑으로 치니까 위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서 클럽 헤드의 원이 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깨 또는 이 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클럽 헤드의 원은 작아지고 스피드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면 되느냐? 그죠? 그 기준점을 잡으시면 돼요. 어딜까요, 그게? 기준점이요? 어디까지 오면 될까요? 공까지예요. 공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느낌. 회전을 하니까 물론 그런 동작들이 나오겠지만 어깨를 목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손을 끌고 와갖고 공보다 앞질러 나가지 알고 기준점을 공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보다 내 몸이 또는 손이
앞질러 나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제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시동 골반 어떻게 해야 됐죠? 밀어주고. 이동해서 밀어주고 시동 걸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체가 딸려가겠죠. 그러면 상체가 딸려가면서 공까지 오면 거의 정면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상체도 움직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팔이 그대로 오는데 자, 이 팔의 동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공까지라는 기준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손은 계속 오는 게 아니죠. 네. 공을 맞추려면 뭐가 와야 되죠? 헤드요. 그렇죠. 클럽 헤드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의 기준점은 오른쪽 허벅지나 또는 주머니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와야 되니까. 그 이상 끌고 가게 되면 기준점인 공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더라도 상체가 정면을 보고 공까지 보고 그 다음에 끌고 오더라도 오른쪽 주머니까지 와서는 헤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깨가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기준점인 공까지만 가면은요 결국 클럽 헤드 스퀘어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몸이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골반 움직여서 상체가 공까지 왔고 그러면 손이 이제 끌려오면서 오른쪽 주머니까지 와서는 헤드가 쭉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제어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서 임팩트, 그 다음 부분, 임팩트에서 팔로우에는 클럽 헤드가 슝 나가주면서 스피드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큰 원을 그리면서요. 그러면 제가 이 동작들을 한번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들었어요. 그러면 시동 걸었죠. 양쪽 어깨 정면 오고 손 주머니까지 끌고 오고는 여기서부터는 헤드가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었어요. 시동 걸고요. 어깨 왔고요. 팔 끌려왔으면 헤드 나가주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번엔 그냥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네. 샷. 이렇게 나가주면서 큰 원을 그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골반하고 네? 어깨, 손까지의 움직임이 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되는 데까지 하면 그때부터 조금 제어가 되고 이제 헤드가 나가야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연습을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랑 같이 해보면 사실 가만히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임팩에 내가 해야 돼. 힘을 줘야 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들고 골반 오고 뭐 제어를 다 시키는 거 시켜서 여기까지는 잘 오세요. 근데 공을 칠 때 골반 이렇게 아이고. 골반을 이렇게 팍 네. 움직인다든지 네. 아니면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잘 와갖고 손을 팍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뭐 상체를 팍 덤빈다든지 어떠한 동작을 꼭 하세요. 네. 근데 제 스윙 잘 보세요. 시동 걸어주고 가만히 있죠. 네. 이렇게 클럽 헤드가 지나갈 때까지 움직였던 그 몸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잘 버텨준 상태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헤드요. 그렇죠. 헤드가 나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돌린다고 해서 절대로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작, 제어를 하기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딱 이것만 말씀드려요. 우리가 백스윙에 들면 상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죠? 오른쪽이요? 오른쪽을 보고 공을 치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아, 오른쪽을 네. 아예 보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클럽 헤드를 잘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요. 갖고 와서 치거나 또는 많이 돌아서 너무 늦거나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고 상체가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하체를 열어주고 그냥 클럽 헤드를 던지는 연습을 계속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상체가 오른쪽 부분을 본 상태에서 하체를 열어주고 헤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체가 닫혀있기 때문에 왼쪽 팔이 밀고 가거나 당기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헤드가 나가요. 우리는 연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공을 치려면 뭐 조금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 더 헤드를 먼저 던지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팔이 로테이션이 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방법은 들어놓고 하체 열어주고 아예 오지 마세요. 저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른쪽을 보신 상태에서 헤드를 그냥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헤드의 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와. 이렇게 클럽 헤드의 원이 커지면서 내 몸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스피드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제가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항상 제가 레슨을 하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세요.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그렇죠? 무조건 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과 드라이버와 길이가 어느 게 당연히 길죠? 드라이버요. 그렇죠. 그러면 드라이버가 길이가 길다는 건 헤드의 원이 어느 게 더 클까요? 드라이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헤드의 원이 더 크기 때문에 헤드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건 뭘까요? 아, 드라이버네요. 그렇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들어서 공을 강하게 치려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면 오히려 드라이버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강하게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도 라운드를 가면 몸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거리를 많이 내보내겠다고 하고 그럴 그 스피드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더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원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 때 뭐 아이언은 예를 들어서 조금 짧으면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던져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길이가 길어진 드라이버는 이만큼 와서 던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쪽에서 더 던져줘야지만 클럽 헤드의 원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이 들어서 다운스윙 됐을 때 몸이 움직여지면서 헤드가 더 빨리 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공을 강하게 치려고 몸을 더 빨리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잡으면 오히려 몸을 더 단단하게 제어를 시키고 잘 버텨준다는 생각을 하고 헤드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자꾸 스윙을 해주시면 클럽 헤드의 원이 더 커지고 스피드가 나면서 거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쳤을 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움직임보다는 헤드를 더 던지려고 몸을 잘 버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운드를 나가보면 제가 이제 이 레슨을 준비했던 게 라운드를 나가보면 피니쉬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 몸을 엄청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더 잡고 그러니까 제어를 시킨 상태에서 클럽 헤드의 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스피드를 늘리면 훨씬 정확성도 있고 거리도 많이 나실 테니까요.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헤드 스피드 늘리는 방법 정말 간단했습니다. 헤드가 가는 길, 원을 크게 만드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강화혜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구력이 1년 차인데 일관성 없는 어깨 회전 때문에 구질이 말썽입니다. 어깨 회전 팁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어깨 회전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도움을 네. 좀 주시죠. 일단 어깨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립을 살펴봐야 돼요. 그립을 잘못 잡았을 때 내가 이 클럽들이 무겁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클럽을 잘 견고하게 잡고 클럽을 헤드를 이렇게 위에 잘 잡고 있으면 받치는 힘들이 잘 있으면 사실 몸통이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만 들어올리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들이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그렇게 그립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클럽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어떨 땐 어깨를 돌리고 어떨 땐 어깨를 밑으로 내리고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왼손 새끼손가락 쪽에 그립이 잘 잡혀서 클럽 헤드를 잘 받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을 때 클럽이 놀지 않고 이 헤드 페이스가 위로 잘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어깨 회전도 훨씬 더 좋아지실 테니까요. 그립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립 교정하시고요. 어깨 회전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요. 나승구님께서요. 잘 던지려고 힘을 빼고 연습을 하면 원 자체는 작아지는 느낌이 들던데 이건 괜찮은 걸까요?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잘 던지려고 힘을 뺄 때 우리가 그립의 힘을 빼거나 손목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백스윙을 들고 너무 그러니까 다 클럽 헤드를 던질 때 힘을 뺀다라는 게 그립이나 손목의 힘들이 빠지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분명히 그 공을 치고 나서는 이렇게 카메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립이 이렇게 낮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낮았다 잡혔다 낮았다 잡혔다 이런 식으로 낮았다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클럽의 원이 되게 작아요. 이렇게 꺾였다가 오시는 분들, 이게 왜 이제 저는 털렁털렁 된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힘을 뺀다라는 거는 이 전체를 그립의 힘을 빼거나 손목을 너무 느슨하게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몸을 움직이는 힘을 빼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은 항상 견고하게 잡고. 절대 놓치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 구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힘을 뺀다라는 건 몸을 잘 움직이고 다시 몸을 잘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힘을 빼는 거지 절대로 그립이나 손목에 힘을 빼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 분명히 원이 더 커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